친구들 안녕.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신 이 영상 속의 박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제일 먼저 상자를 그려줄게요. 따라 그릴 수 있는 친구도 있고, 조금 어려운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르쳐주면 좀 쉬우려나? 선을 4개 그려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첫 번째 선의 위쪽에 점 하나를 찍고, 세 번째 선에 점을 찍어줄게요. 첫 번째 점보다 살짝 위쪽에요. 위로 슉 올라가는 방향으로요. 자, 이제 두 번째 줄에 점을 찍어줄게요. 첫 번째 줄에 찍힌 점보다 아래쪽에요. 자, 이번에도 위로 슉 올라가는 방향에 네 번째 점을 찍어줄게요. 자, 이제 점네 개를 서로 연결. 어때요? 반은 성공했어요. 자, 이제 아래선을 그려줘야 되는데, 아래선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, 자를 사용해서 똑같이 2cm를 체크해 줄게요. 모든 세로선 길이를 똑같이요. 2cm, 2cm, 다 2cm. 이제 아래 선들을 이어주면 끝. 필요 없는 선들을 지워주면 진짜 끝. 빠른 속도로 복습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점 4개 연결하고 기둥 똑같은 길이로 체크해서 다 연결해 주면 끝. 그다음 사인펜으로 그려주고, 지우개로 쓱싹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? 종이를 위에 대고 윗부분을 따라 그려주세요. 이제 오려주세요. 크기가 잘 맞나 살펴보고, 박스색으로 색칠할게요. 자,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박스 안쪽에 선을 그릴게요. 이렇게 그릴 거예요. 잘 보고 따라 그려봐요. 이렇게 쭉 밑으로 내리고 일직선 그리고 선몇 개로 입체감이 생겼죠? 이제 테이프로 뚜껑을 붙여줄게요. 끝부분만 붙여야 열리겠죠? 완성! 오려주고, 상자 안에 뭘 넣어줄까? 마테로 붙여줄게요. 너무 크니까 반절 잘라서.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. 끝.